배우 고 김주혁의 소속사 대표가 그를 떠나보낸 심경을 전했습니다. 3일 고 김주혁의 소속사 김동식 대표는 자신의 SNS에 지난 4일은 제게 이 세상이 전부 멈춰버린 것 같은 순간이었다며 고인의 사진과 함께 애도의 글을 게재했는데요. 김 대표는 고인을 잃은 슬픔을 긴 글로 써내려가며 사랑한다, 영원히 잊지 않겠다, 고마웠다 내 동생이라고 고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고 김주혁의 발인은 지난 2일 진행됐으며 고인은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가족 납골묘에 안치됐습니다.